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내일 시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 뭐 드렸지만 오늘 시장이 좀 더 아쉽습니다. 계속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내일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지도 사실 좀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현재 당분간은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이 좀 시장에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좀 키우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시장 약세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바로 이제 고금리 환경이 좀 지속되면서 미국의 이제 추가적인 이런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가 좀 반등세를 보였는데 바로 이제 ADP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네.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지금 향후에 이제 FOMC의 움직임 또 이제 추가적인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엇갈리면서 당분간은 좀 매크로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또 오늘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좀 오전장에는 어제 미증시 반등과 함께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좀 선전을 했었는데 네. 오후장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좀 밀린 부분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상승했었던 좀 시총 또 상위에 또 포진하고 있던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또 일제히 또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수급적인 이슈로 인한 좀 하락이 네.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의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일시적인 그런 수급이 좀 매도 수급이 좀 좀 나온 이후에는 좀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금 트레이딩 지금 PBR이 한 0.8배 이제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과거에도 항상 보면 0.8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 거의 역사적인 좀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좀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저점에 거의 다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즉 이제 코스피 지수 한 2,400선이면 이제 0.9배 좀 이하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매크로적인 부분은 당분간은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좀 개별 업종 또 개별 종목 특히나 3분기 또 이제 하반기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 쪽에 집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에는 이제 또 실적 시즌을 대비하면서 실적주들 잘 선별해야 되겠고 외국인들이 그럼 결국에는 언제 또 수급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 사인들을 저희가 잘 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섹터를 좀 볼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수급, 외국인 수급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의미한 그런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네. 최근에 지난달 9월 이후부터 유입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지난달부터 이러한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러한 반사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하락했는데 그중에서 좀 상승한 그 업종 중 거의 뭐 유일한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이라고 할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미국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등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60원대를 또 넘어서면서 지금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환율 여건도 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네. 봤을 때 하반기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좀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번 이제 미국의 이제 반사수에 즉 이제 미국 그 전미 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영향이
사실상 9월에는 거의 생산량이 거의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달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현대기아차의 좀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4분기 이제 10월, 11월, 12월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 업종, 완성차와 더불어서 이런 부품주들 역시도 주목해 볼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뭐 수급창 체크를 해보면 자동차 관련주들은 확실히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뭘 볼까요? 네, 뭐 지금 최근에 뭐 시장 매크로적인 부분이 워낙에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컨셉을 이제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제 호실적을 좀 기록할 만한 그런 좀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종목 가운데 하나인 CJ 대한통운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 넘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이상 지금 증가한 양호한 실적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이러한 매크로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하게 안정적인 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택배 물수선 개선과 더불어서 또 단가 인상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추가적인 마진 확대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3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또 4분기 추가적인 이런 실적 모멘텀까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PBR 한 0.4배 정도 수준으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최하단 영역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매크로 환경이 좀 불확실한 상황, 특히나 이제 시장 하락기에는 항상 이러한 저평가 매력이 높은 그런 또 기업들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주목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CJ 대한통운 저희가 살펴볼 만한 위치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정리 좋을까요? 네, 오늘 종가상으로 한 2.8% 상승하면서 83,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 오늘 안정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우선 목표 주가로는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기관 수급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3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당분간 기대감이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7만 7천 원 선. 최근에 지난 9월 한 달 내내 주가가 한 8만 원대, 7만 원대 후반에서 8만 원 초반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만 7천 원이 가장 이제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CJ 대한통운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